아유,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 여기 생선 진짜 맛있어. 야, 생선구이, 생선구이. 어, 그러게, 생선 무한리필 있나? 무한리필집이 아니에요, 저 지금. 아니었어요? 네, 거의 방송 최초죠. 무한리필 나가는 거의 최초인데, 진짜. 아, 제가 자주 가는 생선구이집을 간 거예요. 단백질을 형성할 때 물론 고기 종류들도 있지만 사실 생선이 훨씬 단백질이 고급이에요. 어류에 있는 단백질이 훨씬 좋습니다. 야, 딱 봐봐. 내 사인 있잖아. 오호. 오, 제일 있잖아. 뭐 요즘 광고도 찍고 굉장히 핫하거든요. 에이. 야, 니네는 식단 하는 사람만 이쪽으로 앉아. 식단 하는 사람만. 식단 하는 사람? 영준이가 그럼 일로 와. 영준이가 일로 와라. 아, 거기 가면은 불백까지는 가능합니까? 일로 와.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대회까지의 몸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는 지금 영진이나 예. 정태나 트레이너들은 그 대회까지의 식단을 해서 가야지 몸이 나올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동훈이, 그 다음에 경문이, 그 다음에 성광이는 예. 몸을 조금 더 불려도 되는. 사장님, 요 여섯 명은 네. 삼치로. 예. 여섯 개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삼치로. 아, 그 다음에 반찬 안 주셔도 돼요. 네. 반찬 안 줘도 돼요. 네. 밥은 나오나요, 밥? 밥은 두 명이 하나씩. 예. 네, 두 명이 하나씩. 저희는 고갈비 네. 두 개, 네. 불백 두 개, 네. 조림 두 개, 네. 야간 별거 네. 여기는 반찬. 반찬 완전 세팅해주세요. 예, 예. 아. 식단 관리 들어간 지가 진짜 며칠 안 됐거든요. 아, 솔직히 좀 짜증났어. 진짜로 왜 오늘부터 내가 식단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계획이 없었거든요, 아무 계획이. 마음 정리한 지도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그치. 오. 맛있죠? 고등어 맛있죠? 와, 뭐야? 맛있죠? 이게 1인분이에요? 오. 아유, 야, 야, 야. 엄청 커요, 저거. 제 단골집인데. 와, 제대로 다. 여기 성훈이도 단골이에요. 성훈 씨? 제가 성훈 씨 줄게. 이 집은 진짜 맛집이에요. 아, 이거는 부대. 아,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네. 괜찮다. 진짜 크다. 배고셔도 되겠다. 그렇게 미안한 거 어쩌다 보니. 진짜 두꺼워, 봐봐. 간장도 주면 안 돼요, 사장님. 간장 주시면 안 돼요. 간장도 못 찍어 먹어요. 뭐 하는 거지, 지금? 양념 없이 그냥? 와, 이게 끝이야, 이게?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이게? 그래도 맛있죠, 뭐. 짭조름하잖아요, 이게. 야, 어떻게 짠내가 하나도 안 나? 저 형입니다, 예. 저 형입니다, 예. 소금을 안 찌르고. 예, 소금을 저희는 저희. 원래 안 찌르고. 예. 지금 여기는 아쿠아리움 같아요. 생선만 일곱 마리 있습니다, 여기. 야, 생선 여기가 진짜 맛있어. 와. 어우, 여기 밑반찬도 맛있어 보이네. 와. 와, 색깔도 알록달록한 거 봐. 와. 그 식단 주는 거 난리 났겠지, 뭐. 와. 아, 반찬을 먹으면 진짜 맛있던데. 아쉽겠다. 그걸 딱 장에 찍어 먹어. 몰라, 누가 물을? 그걸 진짜 원하는 것 같은데. 우와, 고기 맛있어. 짭조름해가지고. 미치겠다. 예, 묵은지 반찬입니다. 뭐야, 묵은지 뭐야. 아, 이거 반칙이야. 잔인하다. 크다. 아, 저 냄새는 못 참죠. 돼지고기입니다. 말하세요, 이렇게 비춰봐. 비게 되게. 너무 생선만 먹인다, 저기는. 뭐 나왔다고, 돼지불백? 아, 이거 다 못 먹어, 다. 이거 뭐야? 일어났어, 다. 와, 이거를 간장에 끓여 먹으면 짭짤하고 맛있겠다. 박성환 씨도 놀려. 와. 환풍기 좀 세게 틀어주세요. 냄새가 너무 여기 있는데요. 저게 훈련이야, 훈련. 저때 참아야지, 안 그러면 평상시에 누가 먹을 때 그걸 못 참아요. 본인은 마지막으로 참았던 게 언제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참았는지. 왜 그래요? 빨간 적이지. 자, 이제 시작. 아, 진짜
시작이네요. 시작이죠. 이 음악. 아, 쌈을 먹고 있어서 쌈쌈쌈쌈 하는 거예요. 아, 아, 디테일이 쩌네요, 진짜. 와, 밥에 국물을 말고 있어, 와. 먹을 줄 아시더라고요. 아, 이거 무슨 일일까? 동훈 씨만 가능한 식단이에요, 저거는. 아니, 뭐, 다른 건더기도 없이 그냥 국물에 저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동훈이는 저 국물만 네 그릇을 먹어요. 사장님, 저 밥 한 그릇만 더 주세요. 와, 저렇게 짜게 먹고 밥을 몇 공기 먹는 거야? 공깃밥 하나만 더 주세요. 경문 씨도 안 드시죠? 몇 개예요? 경문 씨 지금 몇 개예요? 아, 저 알죠. 아, 부럽다. 콩나물, 와, 반찬. 와, 이거 먹을 줄 알더라고요. 와, 저거 나 보면서 먹어야 되겠다. 저 벌써 네 공기를 먹고 저걸 또 먹는 거죠? 네, 다섯 공기 반인가 먹었어요. 왜 이렇게 안 찔까? 체질이지, 체질. 뭐 하는 거야? 아니, 난 초밥 이후로 저기 쌓는 사람 처음 봐. 아, 말도 안 돼. 나 이거 믿기지가 않아. 밥은 배부른데. 진짜. 진짜 표정이야, 저거는. 똑같은 표정이야. 그치, 그치. 드시더라고요. 속도 똑같이. 속도 똑같고. 여기가 또 로봇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대회 끝나면 한번 배틀 한번 붙어보고 싶은 욕심은 생기더라고요. 난 지워질 거라고 봐. 네, 동훈 씨가 이길 거예요. 아마. 아,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동훈 씨 봤죠? 봤어요. 저희가 진짜로 먹는 게 저 정도 먹어요. 밥을 사주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무한리필을 파게 됐구나. 네, 간 거지. 제가 처음부터 무한리필을 먹지 않았어요. 얘들아, 봐봐. 고등어에다가 위에 묵은지를 쌌어. 그냥 여기 고등어 맛 알지? 근데 고등어 조림 맛은 다른 거 알지? 내가 형광이 보면서 오늘이 제일 얄밉다. 잘 봐. 먹는다. 입도 짧으면서 아유. 먹고 위계양 와라. 자연산에다 입퇴. 입퇴까지. 고춧가루 껴가지고 조이까지 차여라. 다시 들어도 기분 나쁘네 지금. 다시 들어도. 아, 저게 무슨 왜 결혼을 앞둔 사람한테. 기도하신도 안 했는데. 고춧가루 껴서. 못 먹을 때 예민함을 좀 이해해 주세요. 국 사러 가나요? 아, 아. 뭐야, 한 입. 잘 참는다. 일로 와. 아. 금방 힘내. 많이 예민하더라고요. 많이 예민하더라고요. 잠깐, 잘했다. 잘했다. 말이야. 장난치 말이야. 잘했다, 잘했다. 이게 빈부의 격차야, 이게 빈부의 격차, 단면이야. 있는 놈이 더 한다더니 말이야. 매를 뭐 벌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잘했어. 진짜 화났었어? 얘도 그렇고 경환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고통스러웠어. 얼마나 얄미웠는지. 아니, 지성이 형님은 왜 대회 안 나가요? 예? 네, 대회 내가 나가. 현대 시합을 한번 멋있게 하고 와. 그냥 저 사진 저거 합성 같은 거 저거. 은재 씨 잘 안 했잖아. 아니야, 예전엔 됐어. 시승이 형 대회 나가면 약간 감독님이 나가는 느낌 아니야? 난 대회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저 안 먹는 모습 보고 싶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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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진짜. 와. 이마. 진짜 시원시원하게 먹는다. 타고 나가는 거야?
아우, 팔이 아파. 아우, 팔 아파. 배추가 왜 이렇게 커? 아우, 팔. 아우, 팔이 아파. 아우, 팔이 아파가지고. 아우, 무거워. 이거 건배 같다, 야, 배추가. 어우, 한 포기. 잘 먹는가 봐. 안 지게 생겼네. 맛은 어때요? 맛이라도 좀 얘기해주세요. 양념이 참 매운 맛. 양념하고 이 묵은지. 아, 싸먹어야 돼. 여기 진이 한 마리 먹을래? 진이. 진이. 아, 발굴을 제대로 하셨네. 우리 참치 먹게 되나 봐요? 자, 이제 담원 같은 일어납시다. 자, 담원한테. 홍경원 씨 왜 박성원 신사만 맨날 그러는 거야? 사장님, 가격 좀. 공깃밥 계산만 우선 몇 개인지 볼게요. 우리가 지금 11명인데 우리 3공기야, 3공기. 우리 3공기야. 5개, 4개, 3개. 어머머. 와. 3명이? 이렇게 먹었어. 나 심지어 남겨서 놨는데. 제대로 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와. 사장님, 가격 좀. 12만 9천 원입니다. 와, 진짜 저렴하게 나왔다. 근데 저쪽에서 안 먹으니까 온 인원에 비해서는 적게 나온 거지. 저거 어떻게 뭐, 뭐 한번 줘, 어떻게. 아니, 뭐 기회를 한번 줘, 어떻게. 안 되고? 줄 걸 줘야지, 그런 걸 줘. 그거는 저기, 대회 잘 치르고, 그때 저 준비되는 게 있어요. 아, 진짜? 지금 그때까지만, 이상하네. 그때까지만 계속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